안녕하십니까? 6시네 고향입니다. 혹시 내일 나들이 계획 세우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좋아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런 계절입니다. 하지만 이맘때쯤이면 교통사고가 많아진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네. 특히 단체 차량이 늘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이 버스를 전세내서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네. 경우에는 차가 줄줄이 이어서 가다 보니까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해서 사고가 날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 즐거운 나들이길 더욱 안전운행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더욱이 승객들께서는 운전기사님 정신 사납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6시 내 고향 오늘 첫 소식 김세화 씨와 함께 마을 구경 떠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전하게 절대 정신 사납지 않게 하겠습니다. 네. 자, 나날이 갈수록 마을이 풍성해지는 수확의 계절 가을인데요. 덩달아 바빠진 저 김세화. 이번 마을에서는 아주 특별한 특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함께 출발해보시죠. 은밀하고 위대한 특명을 받고 찾아간 오늘의 마을. 새벽부터 임무가 시작됐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어머나. 아니 지금 허수아비예요? 이 마을이 곡식이 잘 여무는 마을이래요. 그래서 이곳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독님도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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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수 엄입니다. 허수 언니를 오야 오이 왜 배추밭에 허수아비가 있대? 아 조용히 하세요 여기. 아유 허수아비는 저 조밭으로 가야지. 아유, 왜 배추밭에는 아니에요? 참 허수아비가 다 있네. 이리 와. 아니 그렇죠, 배추밭에 그렇죠. 지키면 안 돼요? 아, 배추밭에는 참새가 안 와. 그렇죠. 에헤라디아 곡식 여무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이곳은 경기도 양평의 여물리입니다. 아 여물리. 지금 조 추수하시는 거예요? 예. 오, 어머, 진짜 잘 연그렀네. 이 보세요, 얼마나 통통하니 잘 연그렀습니까? 없지. 이 세상의 평범한 곡식은 가라. 농약 없는 건강한 곡식의 시대가 오리니 친환경 농법 시작은 고생스러우나 그 끝은 풍성하리라. 네. 동네 이름이 여물리. 아, 잘 여문다 해서 여물리? 네, 여물리. 오, 아, 모든 신기마음은 잘 여무나 봐요. 네, 마늘도 잘 되고, 뭐, 여러 곡식들이 다 잘 돼요. 뭐 이유가 있어요? 아침에 해가 뜨면 넘어갔다까지 해가 비쳐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러고, 저기, 뭐 옆에는 또 개울도 있죠? 네. 그래서 쌀도 맛있고, 모든 곡식이 잘 여무고 잘 맛있어요.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키운 청정곡식. 이게 바로 여물리 곡식의 특징인데요. 어우, 저거 재밌겠어요. 이웃 사람 생각해서 치려나? 힘이 들더라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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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머니! 아이고. 신어! 아하! 서방님! 다들 보고 계실 텐데. 아유, 더 듣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속풀이 할 때 이만한 거 없겠네요. 그래서 저도 해봤어요. 네, 미운 사람 생각하고 쳐요. 미운 사람이요? 네, 미운 사람 누구요?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안 고쳤는데도 저보다 이쁜 사람. 이야, 탱글탱글한 거 보세요. 진짜 잘 여물었네요. 그렇죠. 알곡들이 하나하나 입속에서 톡톡 터지는 별미를 맛보고 싶다면 힘을 써야 합니다. 요런 일에 또 제가 빠지면 섭섭하죠? 오, 이거 잘하시네요. 칭찬이죠? 이렇게 해야 이제 맛있는 거예요. 아니요.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힘을 이렇게 빼놓고 뭘 먹어도 맛있지. 살짝 녹색이 나는 거죠. 떡반죽이 완성되면 마을에서 키운 콩으로 콩가루를 내 조물조물 묻혀주는데요. 이것이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100%